아, 제가 이번에 책을 이거를 이제 사실 저번부터 이제 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경영 뭐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근무하는 이 직장은 사실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고 또이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죽음과 밀접한 직장이라서 사실은 이런 뭔가 이 죽음과 또 출생과 이런 생명과 관련된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던 차에 마침 술방 저랑 맨날 같이 뵙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 최한준 선생님께서 이런 책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되게 또 이렇게 좀 편찮으실 때 이걸 좀 읽으셨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거든요. 처음에 지금 다른 분들 좀 들어오실까 봐좀 잡담을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단순한 책을 이렇게 딱 사놓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거 아유 뭐 나중에 금방 읽겠지 하다가 이렇게 하도 바빠가지고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딱 하루 만에 읽었어요. 이 책이 한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말 무슨 한 편의 뭐 짧은 영화를 보는 듯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영어 원서로도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서로도 한번 읽어보실 거를 저도 원서를 읽어본 건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신경외과 오재상 쌤이 신경외과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또 신경외과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외과 의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했더니 이미 읽어보셨다 하고 오재상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냐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어봤다. 근데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이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질 거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그책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폴 칼라트니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는 한두살 어리네요. 근데 이폴 칼라트니 선생님이 원래 의사를 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처럼 원래 문과 미국은 문과는 없죠. 미국은 이제 이분이 양력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이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폴 칼라티니 선생님이 이제 태어난 곳은 이렇게 애리조나주의 킹맨시라고 아주 유서 깊은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정말 서부극에서나 보던 그런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원래 뉴욕 근처 대도시에 살다가 아버지가 또 심장 카디오 의사입니다. 카디올로지스트고 어머니는 이제 이민 아버지 때 이민 오신 분이 아버지는 인도 분이고 미국에 와서 보드를 따고 이제 자식을 낳고 이폴 칼라니티는 이민 2세대 인도 사람이고 이 애리조나 킹맨에 와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킹맨이 굉장히 이 컨트리예요. 지금 보시는 게 다랍니다. 이 지금 이 구글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도를. 그랬더니 정말 이게 다운타운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다운타운이고 뭐 여기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뭐 마을 집 앞을 나서려면 막그 앞마당에 막 뱀이 우글거리고 막 이런 데랍니다. 근데 이런 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목가적인 그런 유년 생활을 보내게 되고 그런 이 자연 또는 또 인생 뭐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 어려서부터 조금 깃들어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 1등으로 졸업하고 자기랑 엄청 친했던 사람이 2등이었는데 2등이 예일대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킹맨 막 이런 서부에 나올 것 같은 이런 촌동네에서 막 이렇게 1, 2등 하면 그래도 스탠포드, 예일 뭐 이런 데 가나 보더라고요, 미국도. 그래서 이런 학교에 갑니다. 이게 최한준 교수님 많이 보셨던 학교죠? 여기 알럼나이실 텐데 저는 불행히도 미국을 가본 적이 딱한 번밖에 없어서 이 학교를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스탠포드 학교에 영문과를 가게 돼요. 그래서 영문학과 또이 사람이 항상 이 머리 뇌와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고 하는데 이 생각을 나오는 데가 뇌니까 신경학을 자기가 전공을 했다고 하고
이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수단이 언어기 때문에 그런 영문학을 또 전공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 그냥 우리 흔히 아는 그냥 정말로 의학에 확 빠져들어서 의학을 처음부터 한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생각과 이 생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경험이나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는 되게 생각이 되게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을 쓴 표현들도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이 번역가가 엄청 열심히 이제 번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문으로 읽었으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스탠포드를 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의사를 할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던 여름 캠프가 있었는데 의사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장래를 고민하던 캠프가 이 스탠포드 시에라 캠프고 이게 뭐 폴른 리프 뭐 호수가 폴른 리프 레이크가 뭐이뭐 엄청 유명하다는 데 여기서 이런 여기서 웨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한 달간 하면서 아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가 의미를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의미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 의학을 경험하고 의학을 경험하기 위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또 의대는 또 이분이 스탠포드 의대를 안 가고 예일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예일 의대를 가서 이 진짜 이게 생존에 젊었을 때이폴 칼라니티고 부인인 루시 칼라니티입니다.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부인은 백인이에요. 이분 인도 분이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젊을 때는 이렇게 건강했다고 하고 뭐 운동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의대를 이제 간 이유가 의사들은 저는 이 문구들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생물학, 도덕, 문학, 철학이 교차하는 곳이 이렇게 생물학, 도덕, 문학, 철학이 교차하는 곳이 이게 의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봐서 저는 이런 문장과 이런 생각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그냥 가벼운 수필집이 아니라 뭔가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있는 것 같았고 제가 같은 의사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직업이 굉장히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 뿌리 깊은 역사적인 학문이 교차하는 곳이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나 할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선택받은 분들이 할수 있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삶과 이 일의 균형을 잘 맞춰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지 이제 뭐이 5년인가 7년 만에 이런 병을 얻게 돼서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가슴에 와닿았던 그 문장들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나는 환자용 우리 병원 입구에 환자용 플라스틱 팔찌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할때 보면 그 팔찌를 끼고 아주 익숙한 자기 그 환자복 맨날 보는 우리 환자복 입고 그리고 아주 맨날 다니던 간호사실을 지나서 진찰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내가 몇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진찰한 방이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내가 치유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어가 아닌 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주어였는데 이제는 내가 환자 목적어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책에서 보았고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이 How We Die라는 이런 이 작가의 또 책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의사들이다 보니까 뭐 MI나 뭐 아니면 캔서나 뭐 이런 진단명이 먼저 떠오를 텐데 사실은 이제 B 아니 B래 How 어떻게 내가 어떤 삶의 마지막까지 어떤 의미를 내 삶을 두면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투쟁과 고통을 딛고 이 세상에 오지만 또 세상을 떠나는 일도, 그러니까 의미 있게 아름답게 떠나는 일도 이런 말이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본문 중에 이 책을 다시 소개하고 있고요.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지금 마침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중환들을 많이 보시고, 힘든 수술들, 또 힘든 진료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이런 환자들 앞에서 왜 당신은 그냥 안락사가 안 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그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의미 없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당신은 이래서 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의미를 둡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래서 이 책은 1부, 2부 에필로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저자가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어땠다, 정말 내 삶을 추억하는 그런 장이고요. 의과대 이르는 성장기의 또 학생 시절의 기억과 의미를 이제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외과 교수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제 수련부장이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미국은 외과 레지던트를 1년 하고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일반외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친구랑 절친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는 일반외과, 혈관외과를 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신경외과를 하게 됐다. 이러면서 둘다 죽음을 관찰하고 그것과 싸워가면서 의사로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죽음을 대하는 법을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표현을 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의사로서 죽음을 맞이한 환자들 어떻게 케어했는지를 보고 돕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일부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이렇게 꿈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병마가 찾아온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나누고 싶은 질문이 이제 제가 조금씩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최한주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두 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과 본인이 이 책을 왜 골랐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골랐는지 그 질문이 하나랑요. 두 번째는 의대를 진학하게 돼서 이제 의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뭐 프리플랩이랑 리컨스트럭션 서전으로서 굉장히 힘든 환자들을 보시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정말 이 의사로서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 힘든 뭐 성형외과 개업해가지고 엄청 돈 많이 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직에 남아서 이렇게 이 서전으로서 사시는 목표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지정 토론자로 선정을 얻어 주셔가지고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책을 그 박정희 교수님이랑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책을 읽고 나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책이 몇권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좀 연구실에 앉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가장 그 머릿속에 남았던 게 이제 어린 시절에 소나기. 소나기라는 그런 아마 영화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있고 책도 있어서 아실 텐데 그 어린 시절에 그걸 읽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이제 쭉 삶을 살다가 이제 저도 이제 2015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날 조금 아팠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MI라고 쓰고 저는 요즘에는 most important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저번에 아우슈비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코로나가 또 롱하게 지나갔었고 한 상황인데 점점 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어떤 아우슈비츠에 갇혀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책이 옛날에 읽었었는데 되게 느낌이 좋았던 제2의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교수님한테 상의를 드렸고요. 책 자체로는 이제 읽어보시면 그냥 술술 잘 읽힙니다. 읽히고
제가 사실 책을 간혹 선물을 하는데 그중에 선물해 드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제 저기 처조카한테 선물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게 2016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책이 나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가 조금 제가 조금 힘들었을 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뭐죠? 앞날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이책 읽어보면 좀 감동이 있을 거다라고 줬고요. 그 친구는 이제 영국에 있는데 결국 영국 의대를 가서 지금 뭐 이과 이제 본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해서 이제 원장님이 만드시고 어떤 그런 처세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기서 다루게 되지만 결국으로는 이 책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아 박지원 선생님이 제안한 것처럼 내가 왜 의사가 됐고 의사가 되고 나서 내 삶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를 한 번씩은 생각해 줄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의대를 진학하게 된 거는 저는 동의가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의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별히 특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저를 3년 동안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과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문과가 맞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라고 하시고 너는 이제 문과인데 왜 이과에 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나서 된 거고 의대는 사실 뭐 어떻게든 이과 쪽이 저희 쪽은 남자는 이과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사실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과 쪽을 돼서 의대를 가게 됐고요. 특별히 뾰족한 동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의사는 저희 집안 없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성형외과를 왜 택했느냐 해서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수술이 큰게 있어서 그 신경외과를 같이 수술을 했는데 외래를 비우고 뭐 스킨 캔서 환자가 결국 메탈에서 브레인까지 이제 침범을 했었던 환자인데 이제 그런 큰 수술을 하고 싶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어서 성형외과를 했는데 사실 저는 신경외과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케어를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환자가 조금 좋아져서 나랑 얘기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경외과를 겁나서 못했고요. 그러다가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제거라는 성형외과. 사실 저는 미용 성형을 하고 싶어 성형외과에서 된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꿈을 이뤄서 지금 신나게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이제 뭐 제거 성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2부에서 또 모실 질문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만큼 듣고요. 다음 우리가 같이 쉐어하고 싶은 이제 질문은, 여기 메이저 하시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사망진단서를 1년에 몇 권씩 쓰시지 않습니까? 뭐 저도 가끔 쓰는데요.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배웅해드리고, 그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참 이번 세션인 것 같아요. 뭐 근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제 봤던 기억이 어떤 거였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이제 그때 강렬한 필링이 있잖아요. 저도 뭐 저도 간단히 제 얘기를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PK 때 이제 천안병원에서 내과 신장내과를 돌고 있었고요. 그때 우리 농약 중독 환자였습니다. 이제 지금 은퇴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농약 전국적으로 유명하실 그라목선. 근데 제가 집이 전주에서 동안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고향이 전주인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주 여자 환자인데 나이가 이제 막 스물한 20대 초반이었고 저는 의과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핏했습니다. 근데 얼굴도 또렷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근데 이 환자 회진을 이렇게 따라 도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 환자는 너무 멀쩡했거든요. 그 환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환자 체스트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뭐에서 몇 포지티브가 나왔다라고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교수님께서
보호자 오셨냐? 그래서 밖에 계신다 그랬더니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약간 좀 단호하게, 살기 힘듭니다. 뭐, 얼마 이내에 돌아가십니다라고 기간까지 뭐 대충 예상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막, 그 어머님, 아버님, 막, 대성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막 하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그 케이스를 맡아가지고 그 환자랑 얘기도 하고, 그 옆에서 이제, 뭐, 우리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PK 선생님이 케이스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수이사이드로 그거를 마셨는데, 뭐 직장에서 괴롭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술 먹고 욱해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하고, 환자가 자기 너무 살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환자의 심정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었고, 얼마나 겁이 날까? 나는 딱 먹었는데, 그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죽는 건데, 죽은 거를 이미 뭐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환자는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자기는 실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어떤 병을 걸릴지 몰라도, 이런 삶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느닷없이 정말, 내가 뭐 불과, 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불과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 굉장히 평소에 아무리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둘 것인지가 제일 겁이 났었고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뭔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안될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의사가 앞으로 될 텐데, 어떤 말로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고, 어떤 말로 이분들한테 그럼 당신은 왜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제일,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께서도 많은 또 이런 환자분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저기,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처음 본 죽음 보고 질문에,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환자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몇년 전부터 그 관심 있는 게암 환자였고, 특히 이제 취장암 환자들을 몇년 봤더니, 제가 관심이 많았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그 추장암 환자의 증언을 제가 한 사람만 빼고 다 아주 깊은 미움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가까운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미움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뭐 학생 때부터 관심 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봤고, 그때 있는 그분들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본관 6층이었고 그분이 취장암 거의 뭐 돌아가지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고 거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네,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그분도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있고 또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꼭그 얘기를 합니다. 또 환자분 꼭 제가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이 미움이 있으면 병이 많이 생기,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미움은 놓고 가시라고 꼭 말합니다. 제가 봤던 환자한테 다그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해보면 한 두세 시간 얘기해보면 그런 히스토리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미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남편이든 뭐 대부분 배우자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그뭐 이렇게 시어머니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제분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 가까운 분들인데 차마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제가 꼭 부탁을 하죠. 꼭 미움은 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 그런 내용들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뭐 의학적인 부분이니까 뭐 시간상 그렇고 저는 지금도 그런 내용들을 꼭 있으면 말을 합니다. 좀 약간 어떤지 몰라도 아마 나중에 지금 뭐 우리 전석 교수님도 암 환자 많이 보시는데 대화하시다 보면은 되게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 몸을 이렇게 막 긴장에 극도의 긴장을 만드는 게두 가지 감정인데 그중에 하나가 공포, 그중에 하나 미움이거든요. 분노심. 근데 분노심이 연결돼서 쭉쭉쭉 진행하는 화학적인 생학적 과정은 너무나 자료가 많아서 그 연결선을 볼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좀 종교적인 거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항상 문제 만질 때마다 이렇게 스님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더니 꼭그 말씀 하시더라고. 현재 본인이 가장 이렇게 만나서 미워했던 분은 전생에 반대였다네. 그래가지고 이걸 풀로 이렇게 만나게 해준대요. 좀 엉뚱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같이 좀 설명하면서 꼭그 얘기를 합니다. 미움은 꼭 놓고 가시라고. 대답이 좀 너무 그렇죠? 아유, 아닙니다. 네, 저도 항상 뭐 원장님 뭐 정말 이 저희 생각하지 못한 면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요. 오늘 또 저희들은 보통 이제 이 보호자들하고 주로 많이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두경과 암환자들은 말을 못 해가지고 오는 아, 경우도 꽤 그렇죠. 예. 힘들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호자들한테 이제 주로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보호자들하고 설명하는데 환자분하고 이렇게 두세 시간씩 말씀하시는 걸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역시 또 우리 캔서 많이 보시는 우리 안태성 교수님 좀 모셔가지고 듣고 싶은데요. 세 가지 질문 중에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해주시고 싶은 공유하시고 싶은 것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뭐 너무 부족하게 살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기를 좀 어렵긴 한데, 의대를 진학해서 의사가 된 계기는 사실 저는 그 이야기 후배 중에서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게 가장 신뢰를 많이 하는 직업이 의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의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당시 성적에는 갈 수는 없었는데 수능이 흔히 말하는 수능 대박에 가깝게 나와가지고 감사하게도 의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그래서 의사가 안 되면은 저기 고등학교 교사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적이 돼서 의사가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도 좀 교수까지 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동기가 지금 의사로서의 목표에 변한 건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굉장히 사람이 월급이나 이런 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저의 욕심과 저의 삶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저도 체력이 좀 딸리면 잘안 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때문에 얘기가 좀큰것 같은데, 처음 본 죽음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 그 의사로서 처음 본 죽음의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봤던 것 같고, 제가 기억에 남는 처음 본 죽음의 모습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당시 80세면 꽤 고령이셨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호상이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굉장히 호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 고모분들은 진짜 한 3일 동안 계속 울시다가 약간 혼절을 하시는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가실 분이 가셨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느낌이었고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돌아가시는 모습들 중에서는 환자들도 그렇지만은 환자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노력은 사실 저는 돌아가시고 뻔히 눈에 보이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잘 못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못하게 되고 따뜻하게 더 사실 못하거든요. 더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가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한테는 더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방금 전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도 미움을 두고 갖고 있지만은 환자 보호자들이 굉장히 미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좀잘 하실 말씀 있으면 많이 나눠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막상 환자 앞에서는 본인에 대한 죽음을 인식시키는 게 아직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아유, 저 두서없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런 구성을 했고요. 뭐 지금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머전시 들어가야 되는 분도 사실은 이제 후두암 환자인데 뭐 침이 좀 새서 이제 다시 꿰매로 들어가는데 몇 번을 지금 꿰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방사선 치료하고 실패하면 최한준 선생님 잘 아시죠? 침새기 시작하면 막 맞고 또 맞고 하는데 그거 과정에서 참 기억에 남는 모습이 그 환자분과 형이거든요. 보호자분이 환자분이 가족이 없어서 형이 간호를 하고 계신데 그 형과 환자분이 이번 병을 계기로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평소에 동생 수술 동의서 써달라고 했을 때도 난 동의서 쓰는 걸왜 내가 하냐 막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냥 동생이 안쓰럽다고 예, 계속 간병인을 안 쓰시고 형이 직접 간호를 하세요. 그리고 그 형제가 손잡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뭐 이제 잘될 거야라고 수술방 올라갈 때 수술방까지 올라오시는 거 보고 병을 통해서 이 서먹서먹했던 형제 간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안태성 선생님 생각에 네, 선생님 저 여기 퀘스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생님께서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좀 경험들 좀 어떤 동기라든지 뭐 의사로서의 그 사명감이라든지 특히 산부인과 하시지 않습니까? 엄청 네. 제일 힘든 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3일에 한 번씩 당직 쓰시고 뭐 2주에 한번 당직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온콜로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좀안 좋은 환자들도 보실 텐데 어떤 식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는 걸 어떻게 알림을 해주시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시는지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대 온 계기는 어떻게 팔자가 좀안 좋아가지고 의대를 어떻게 오게 됐고, 그러고 또 정말 또 팔자가 더 꼬이니까 산부인과를 하게 됐고, 인턴 때 이런지. 하라는 과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인턴을 열심히 돌았는지 하여튼 뭐, 교수님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해주셨고, 뭐, 저희 때 워낙에 또 KMA가 50% 이내로 저희 동급생들이 붙어가지고, 인턴이 49명밖에 안 돼서, 아주 뭐,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 팀스 중에서 좀 그런 친구들은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산부인과는 저한테 뭐, 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제가 산부인과가 좋아서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의사로서의 삶의 목표는, 제가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우리의 만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다. 남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부분도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다. 이런,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저 뭐, 종교가 그리스도교니까, 저 기독교니까. 근데 그런 거는 특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남한테 진심 어린 도움을 줬고, 그 도움이 그분한테 많은 어떤 진짜 도움이 됐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로서 설명 목표는 최대한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환자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돌아가시니까 요새 또 이제 문성택 교수님 환자도 제가 보고 있고 이제 터미널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고 이제 같이 투병 생활하던 분들이 옆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자꾸 지켜보시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연동을 해서 그걸 좀 느끼는 환자분들이 있고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환자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에 좀 동하면 전도를 합니다. 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전도를 좀 합니다. 외래 옛날에 이제 그 외래관에 저희 세미나실이 있을 때는 주말에 이제 쓱 회진 와서 환자분을 휠체어를 끌고 쓱 글로 가요. 그래서 환자분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환자분이 좀 받아들이면 목사님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요새 코로나니까 좀 어려웠고요. 그런 일들을 좀 해왔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은 아니시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큰 평안을 갖게 되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내려놓는 게 보이고 근데 사람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알지만 못해요. 그걸.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마이티한 분의 어떤 그 역할인가 역할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누그러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회진 때 제가 침대에 잘 앉아요. 환자분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걸터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시고 농담도 하고 저 환자분이 막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요새 또 1인실이 없으니까 존엄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요. 환자분 보호자분들 다 계신 상태에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충분히 환자분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정말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고 싶고 정말 진솔한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오늘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주변에도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이라는 장소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정말 환자들은 정말 애쓰고 고생고생하고 낫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싸워가면서 하는 장소인 거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음 주제로 빨리 스킵하고 몇 분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 말씀해주신 중에서 많은 이제 이 공통점이 우리 또 선배 의사 선생님들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돌아가시는 날이 예상이 되고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치료도 받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이 주인공과 같은 상황을 2부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고 진단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들은 아기가 없었는데 치료 시작 전에 이런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자은행에 제일 먼저 갑니다. 화학요법을 하기 전에. 왜 그러냐 이제 읽어보니까 다음에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 날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내가 치료가 되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주인공은 잘 압니다.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거. 치료는 팔리에이티브한 치료라는 거.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했고 이런 귀여운 딸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죽음이 올 때까지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이다. I can go on. 그러지만 I will go on.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죽음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내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찾아서 주인공이 이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부분이 미움을 내려놓고 또 환자를 위로하고 또 서로 보듬어가면서 그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삶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같이 걷는 거죠. 의사와 환자와 가족이 같이. 그래서 그거를 해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주인공이 느꼈던 게 내 인생이 한 장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내 인생이란 책 전체가 끝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걸 반납하고 나는 이제 길 잃은 양의 역할이 되었다. 내 병은 삶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조각내버렸다.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될 터였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길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 모습이 보이고요. 나는 죽음과 마침내 되면 이게 우리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용납이라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납 단계 어떤 식으로든 죽음과 대면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주인공이 죽음의 정체를 명확히 알고 이런 환자들이 내 앞에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 이 말이 참 저는 공감이 가고 어찌 보면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의사들은 모든 과를 막론하고 다 우리 환자들을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드렸던 그 환자들이 걸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니까. 근데 그런 냉혹하고 공허하고 하얗게 빛나는 사막 같은 그 길을 이제 가는 그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문장들이 있고요. 이런 슬픔에 가득 차 있지만 이분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제 그 부인이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 남편이랑 나랑 딸이랑 죽기 불과 몇주 전에 시내 한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먹고 남편은 맥주를 심지어 한잔 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몇주 후에 죽을 거를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자신이 몇주안 남았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그 정도로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 아주 흔한 보통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주인공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장들이 이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걸음을 옮겨 영원한 삶의 정상에 오르리라. 그곳의 바람은, 바로 안 보이네. 시원하고 풍경은 장엄하리라.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가 나옵니다. 독자들은 잠깐 내 입장이 되어보고, 그런 처지가 되면 이런 기분이구나. 내 목표는 바로 딱그 정도로 독자들이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길 앞에 실제로 어떠한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상황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하고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자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서서히 맞이해야 되는 이런 환자가 있다면 어떠한 삶의 의미를 이제 가지라고 할지, 사실 그런 거는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자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고 아까처럼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지금 연결되시나요? 연결됩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환자분이 있다면 만약에 어떠한 만약에 본인 당신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죽음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삶의 의미를 두고 남은 이제 시간을 보내실지 한번 좀 저는 이 책의 저자와는 살짝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뭐 나이 먹어서 70, 80 돼서 죽는다면 아마 이분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테지만, 물론 이분보다 제가 나이는 좀 지금 많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일단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할것 같아요. 일단은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 주변, 내 가족들. 가족들 오고 뭔가, 그 끈을 끊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아마 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제일 슬퍼할 사람은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을 걷지 않을까 싶고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죽음에 맞닥뜨려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 관심, 어떻게 뭘 마무리할까라는 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내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에 대한 제일 고민할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나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 제가 의사생활 하면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죽음은 제 아버지예요. 저희가 암을 다루는 의사는, 물론 지금 뭐 암을 다루고 있지만 이게 생명하고 어떻게 직결되는 암은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아버님의 그 병환을 한 9년간 지켜오면서 아버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젊었을 때였는데, 뭐 지금 2007년도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15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훨씬 더 젊었었지만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내 사는 모습이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약간 회한이나 후회를 갖고 있던 때가 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동생들이나 가족들은 진짜 슬픔과 비탄에 빠지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질 않았어요. 아버님한테 상당히 죄스러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10년 동안을 너무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약간 좀 이게 아버지한테는 죄스럽지만 좀 이렇게 뭔가 시원한 감정? 뭔가 나도 이제 고생이 끝났고 아버지도 고생. 아버지가 이제 9년 병치하는 동안에 편안한 생활만 했던 건 아니에요. 최후의 한 3년 정도는 워낙 힘들게 지내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전 마음속을 조금 이제 아버님도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편안해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눈물도 안 나고 약간은 살짝이 우리 기쁜 맛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누가 사망을 하거나 죽게 됐을 때, 뭐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다가올 것 같아요.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제가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가족들, 내 가족, 직계 가족, 와이프 그리고 우리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일상적인 생활은 여기 책에 나온 저자처럼 못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변 정리를 빨리 하고 정대는 연습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너무나도 솔직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시간이 돼서 사실 이 주제는 뭐 우리 나중에 회식할 때 뭐 밤새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주제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마무리로 이 책을 처음에 소개해 주신 또 지명 토론자이신 우리 최한준 교수님께 Most Important Attack, 가장 중요한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 이벤트 이전과 이후에 뭐 차이가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그래도 흔치 않은 경험을 하신 선생님께 한번 좀 삶의 변화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매진말을 하려고 MI를 Most Important라고 했고요. 결국 의사도 결국 아프고 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지고 아픈 걸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술을 받고 나왔을 때 쳐다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그때까지도 우선순위를 잘 못 뒀던 것 같습니다. 워커홀릭으로 인생을 좀 꽤 살았었던 게 조금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요. 결국 가족이 가장 MI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이제 사실은 제가 딸이고 그래서 이제 서먹서먹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5년밖에 안 되지만 그 뒤로 되게 관계가 좋아졌고 또 운이 좋게 2018년도에 스탠퍼드 연수를 보내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랑 비슷한 데를 제가 건의료도 받고 뭐 사진에 나오는데 제가 아는 데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족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도 거기에 이제 부합을 못 시키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제로 드리는 MI는 Most Important는 가족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끝으로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선생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이 오늘 몇분안 되긴 하지만 그 굉장히 진솔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전석 교수님, 그리고 기획조정 실장님,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태성 선생님, 저랑 이제 자주 수족관에서 뵙긴 하는데, 우리 또 캔서 환자 열심히 또 치료해서 이런 죽음에서 새로운 삶의 시간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걸 목표로, 진단은 죽음이지만 치료는 이제 삶의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전또 이머전시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또 나름 많은 또 가르침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